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창세 모형에서 나온 다크나이트 배트맨 시리즈입니다. 조립식으로 나왔는데요. DC와 워너브라더스의 정식 라이센스를 가지고 출시한 제품입니다. 중국 제품들이 라이센스 없이도 많이 출시를 한 제품들이 있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내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상자가 꽤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가격 대비해서 구성도 알찬 것 같고요. 밑바닥까지 검은 박스로 고급스럽게 나왔고 박스 재질도 상당히 좋아요. 도색대 베일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헤드 하나만으로도 이 제품의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도색된 헤드를 따로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플래시백이라는 업체인데 양철함에 헤드 하나만으로도 요 키트 전부의 가격과 맞먹는 헤드예요. 커스텀 형식으로 나오는데 구성은 목과 주먹 같은 게 넣어져 있고요. 헤드 안에 볼 조인트로 삽입하는 식이기 때문에 볼 조인트가 헐거울 때 쓰는 보강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차렉 같은 느낌이고요. 헤드가 퀄리티 차가 좀 나죠. 그래서 이게 플래시백 헤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맥팔레인의 헤드입니다. 도색이나 조형이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6인치 제품에서 커스텀 헤드를 사서 개조를 많이들 해주시는데 요 헤드값 하나가 요 전체 가격이랑 맞먹기 때문에 요 헤드가 들어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제품의 가치가 있는 거라 볼 수 있어요. 망토 자체도 천망토인데요. 천케이프 같은 것도 커스텀 제품으로 따로 사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천케이프까지 같이 넣어줬고요. 여러가지 배틀안과 그래플링건과 EMP건, 스티키 범버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6개의 손파츠가 있고요. 본체, 배트 시그널, 또 LED가 들어오는 거라 알찬 구성입니다. 배트 시그널을 향해 서 있는 모습, 크리스찬 베일의 헤드. 이 정도면 6인치를 감안하더라도 커스텀 헤드 못지않게 잘 나온 헤드입니다. 디럭스 버전을 사서 두 개가 같이 왔는데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구성인데 배트맨이 서 있을 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아스팔트 바닥입니다. 난간도 같이 들어있어서 아스팔트 바닥과 난간을 같이 연출해 줄 수 있고 본품을 열어보면요.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트릴리지 로고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요거를 또 열게 되면 설명서가 보입니다. 배트 시그널에 대한 설명서인데요. 건전지를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시그널도 다 조립을 해야 돼요. 배트맨의 설명서, 고급스럽게 이렇게 설명서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칼라로. 부품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인데 제가 파츠를 꺼내면서 놀랬던 게 따로따로 사려면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들었던 부품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고요. 그 가격도 적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케이프 망토가 철심이 들어있는데 양쪽으로 철심이 두 개 들어 있습니다.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트릴로지 명판이 세련되게 잘 나왔습니다. 얼굴이 헤드가 다 도색까지 되어서 진짜 잘 나왔어요. 플래시백 헤드 못지않게 퀄리티가 꽤 잘 나왔고요. 눈매나 눈썹이나 그런 것들이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목 파츠, 배트맨의 이 파츠, 카울 파츠죠. 그리고 나머지 손 6개. 요거의 가치만 해도 이 키트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명한 배트 시그널의 파츠, 실버의 빛감도 고급스럽게 잘 나왔어요. 런너의 색상 자체가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 검정 파츠에는 부분 도색들이 도색이 되어 있어서요. 골드빛에 실버로 이미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배트맨의 슈츠 갑주 파츠는 약간의 무광을 띈 그런 고급스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데 검정에도 투톤으로 배트맨 슈츠의 이미지를 잘 살려놨습니다. 이런 파츠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허벅지 파츠죠. 조립감도 괜찮고요. 처음 접해본 회사치고는 놀라운 조립감이에요. 이런 부분도 언더게이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딱딱 들어맞는 맛도 좋고요. 검은색이라 다듬고 나서 하얀 런너 찌꺼기가 보이면 이렇게 살짝 칠해주면 그만이에요. 목부터 이렇게 껴주는 건데 단단하게 딱 결합이 되는 느낌이 괜찮고요. 볼 조인트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느낌입니다. 넥 가드를 결합을 시키고요. 목 부분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디테일도 괜찮게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상체 쪽에 볼 조인트로 여러 개가 결합이 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요 부분을 딱 눌러서 양쪽을 껴줍니다. 목이 들어가는 부분, 허리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양쪽 팔이 결합이 되는 부분인데요. 등 파츠에 요 부분을 껴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요. 결합되는 느낌이 괜찮아요. 가슴 파츠는 부분 도색이 되어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잘 조형이 되어 있어요. 결합을 시켜주면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고요. 가슴판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윗부분 디테일이나 포인트 도색 정도만 제조사가 해줬어도요 도색이 필요 없이 잘 조립이 됩니다. 등쪽 파츠는 요 구멍대로 딱 끼워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끼워주고요. 망토를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재질을 보니까 뒷부분이 보이잖아요. 재질 자체는 맥팔레인의 망토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벨벳 재질이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싸구려 느낌의 첫 느낌이에요. 그게 좀 아쉽고요. 맥팔레인보다 나은 게 이 양쪽 끝에 와이어를 심어놔서 맥팔레인제 망토보다는 퀄리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이 부분이 끊어지지 않게 본드로 접착이 된 상태인데 어깨에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넣어서 딱 껴주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 반대쪽도 눌러주면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를 형태를 잡아줘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목을 끼워주는 거고요. 이렇게 딱 소리와 함께 딱 잘 들어갑니다. 가는 와이어라 몇 번 움직여주면 이 부분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잡아주고 나머지 부분을 움직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에서 연결된 이 와이어 부분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허리 파츠는 이 부품을 등쪽 부분에 껴주고요. 앞쪽 부분도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는데 상부 쪽을 연결하는 부품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렇게 축방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옆으로 축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줘서 끼워주는 거예요. 이 밑부분에 끼워줍니다. 이 정도 축 가동이 되고 양옆으로 이 정도 축 가동이 되고요. 배쪽 부품을 이렇게 껴주고 이 옆부분에 갑주를 껴줍니다. 여기도 다 부분 도색이 되어 있어요. 이 상부 쪽 가슴 쪽과 결합을 해주면 딱 들어가고 앞쪽으로는 가동폭이 크진 않아요. 앞뒤로는 옆쪽으로 가동폭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보면 갑주의 디테일이 엣지가 잘 살아있어요. 팔 부분은 미리 만들어 봤는데 가동폭은 팔꿈치가 이 정도까지 가동이 되고요. 이두 상박에서 회전관절 존재하고요. 어깨쪽 패드에서 이음새 관절이 있어서 관절을 움직일 때 같이 어깨 장갑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팔목에 관절 있고 회전할 수 있고요. 어깨 쪽에 축관절 하나를 끼워주고 이 부품을 연결시켜주고 닫아줍니다. 팔꿈치 쪽 이중관절이고요. 이런 식으로 부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팔꿈치 관절을 여기다 껴준 후에 닫아주면서 상박쪽 관절을 결합을 시킵니다. 옆쪽에 이 패드를 껴줍니다. 팔꿈치 아래쪽에 껴주고 이 부분을 다시 껴주고요. 이 부품을 옆에서 껴줍니다. 골관절을 여기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손 루즈는 6개 들어있는데 약간의 연질이 있어서요. 스트레스 없이 잘 교체가 됩니다. 어깨 패드는 이 부분에 끼워주고요. 여기 구멍에 맞게 끼워줍니다. 두 개가 완성됐으면 골관절이 속에 있으니까 꼽아줍니다. 볼관절로 이중관절식으로 되어 있는데 팔을 꺼내거나 앞으로 이렇게 돌릴 때 이 부분의 관절이 약해서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헐렁해요. 안쪽에서 이 볼관절 하나로 지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는 구조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빨리 헐거워지고 다른 포즈를 취할 때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팔을 빼거나 돌리려고 그럴 때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이쪽 볼관절이 안쪽에서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배트맨이 어깨가 좁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 안쪽에 볼관절 덕에 어깨를 빼서 좀 넓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건데요. 어깨 쪽에 관절이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좁혀줘 볼게요. 좁혀주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어깨를 빼면은 여기까지도 벌어집니다. 고관 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인데 기둥에 두 개의 관절을 넣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기둥을 저 같은 경우는 살짝 갈아서 부드럽게 해줬습니다. 결합을 시켜주고 고관절 부분을 껴줘서 완성을 시킵니다. 유틸리티 벨트도 이렇게 도색이 잘 되어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도색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 키트를 만들면서 느끼는 점은 프라를 조립한다는 느낌보다는 피규어를 조립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키트예요. 이런 장치들을 옆에다 껴주는 거죠. 이 장치 껴주고 또 옆에도 이 장치를 껴줍니다. 유틸리티 벨트가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다리를 먼저 만들어 봤는데요. 무릎 관절이 여기까지 완벽하게 굽혀지고 여기 볼관절, 회전축 관절 달려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등 관절도 이렇게 꺾이고요. 접지성 향상을 위해서 여기까지 굽혀집니다. 허벅지 상부에서 축관절과 볼관절이 들어가는 캡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뻑뻑하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꽉 눌러줘야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무릎 쪽 관절은 적당한 강도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릎 쪽 관절 이렇게 끼워주고 스무스하게 움직이고요. 허벅지 쪽에 부품을 차례대로 껴주고 이 부분을 닫아줍니다. 도색이 된 옆쪽 판을 하나씩 껴주고요. 단차 없이 깔끔하게 잘 조립이 되는 편이에요. 허벅지 안쪽도 정강이 쪽 발목 부품 껴주면서 이 부분 닫아줍니다.
접합선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어요. 가로로 이렇게 껴지는데 접합선을 안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부품 분할을 해놓은 상태예요. 만들면서 피규어 같은 느낌으로 프라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부츠의 주름 같은 것도 잘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또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데 이런 무릎패드를 끼게 됨으로써 깔끔하게도 조립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등 쪽도 개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을 넣어주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신발 굽을 결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밑창 부분도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고요. 껴주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발목 쪽에 결합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접지성을 높이면서도 가동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을 결합을 시켜주는 거고요. 볼관절로 그냥 알맞게 딱 들어가고요. 강도도 어느 정도 뻑뻑하면서 부드러움을 유지시킬 수 있게 가동이 잘 됩니다.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 연질이었으면 좋았는데 연질이 아니기 때문에 맥팔레인 토이처럼 고관절 가동을 높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최대 가동폭으로 움직여도 이 정도까지 한계고요. 옆으로 한 이 정도까지 한계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조금 더 움직이고 싶으면 이 부분이 연장이 됩니다. 여기에 축관절이 이용이 됐던 건데 좀 아래로 내려주면서 올리게 되면 가동성을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뻑뻑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갈아주셔도 되고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만큼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리면은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딱 상하체를 결합을 시켜주면 되고요. 맨 얼굴, 목 파츠, 배트맨 카울의 마스크, 카울, 손 4개가 여분으로 남고요. 이 부품 같은 경우는 망토를 떼어내고 망토가 없었을 때를 재현을 하기 위한 부품인 것 같아요. 얼굴을 끼워주면은 조형이나 도색 같은 게 프라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요. 피규어로 따로 만들어줘서 같이 넣어준 느낌인데요. 플래시백 같은 고품질의 커스텀 피규어와 견줘봐도 크게 안 떨어집니다. 플래시백이 나을 수는 있다는 느낌이 도색 부분에서는 느껴지는데요. 프라에 들어있는 일반 헤드치고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제조사가 신경을 써준 게 이 부분이 목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또 재현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따로 부품을 껴줬어요. 넣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목 자체를 같이 뽑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부품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보이는 살색 연질이라 넣으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만 해줘도 다른 제조사에선 이 정도로 재현을 해줬겠지만 이 제조사는 내기 있는 이 파츠를 따로 넣어줘서요. 이렇게 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재현을 해줘서 이 상태로 다시 끼워 넣으면 약간 목이 보이면서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됩니다. 다시 카우레드로 넘어가면 살짝 눈이 보이잖아요. 마스크는 빠져 있는데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는 게 눈이에요. 눈의 초점이 매갈이 없는 그런 눈빛인데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 입쪽 마스크는 잘 조형이 됐기 때문에 딱 껴주는 거죠. 까지 딱 껴주면은 베일의 하관을 잘 재현을 해줬는데 눈 쪽이 멍한 느낌이 들어서 날렵한 느낌을 줘서도 괜찮았는데 각도에 따라 보면은 이런 눈빛도 괜찮고요. 카우레도도 어느 정도 잘 재현을 해줬고요. 카우레도도 껴주면은 볼관절로 싹 들어가는데 재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메디콤의 마펙스 시리즈의 다크나이트 버전 3.0입니다. 크기를 보면은 창세 모형 거는 17cm가 나오고요. 마펙스도 대략 16.5cm 정도. 헤드 파츠가 그대로 호환이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마펙스에 호환이 됩니다. 볼관절도 어느 정도 딱 들어가거든요. 메디콤의 마펙스에도 이 헤드가 호환이 됩니다. 창세 모형을 구입한 이유도 요 헤드 때문에 구입한 이유도 있어요. 마펙스의 목을 빼서 요 넥 파츠로 바꾸고 싶은데 펙스는 여기 부분이 굉장히 빼기가 힘들어요. 그거까지는 못했고요.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니까요. 커스텀 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응용을 해볼 수가 있고 유틸리티 벨트 디테일 같은 거 봐도 창세 모형이 떨어지는 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플링 건 같은 경우는 마펙스처럼 탈착하는 기능은 없어요. 여기 마펙스는 이렇게 끼워줄 수가 있지만 창세 모형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무게도 안에까지 통으로 조형된 거기 때문에 창세 모형보다는 마펙스가 무겁습니다. 망토의 경우는 얇아 뒷부분이 비치거든요. 마펙스는 촘촘한 천이라 그런 느낌이 없고요. 이렇게 날개를 펼쳐도 박쥐 형태가 드러나는 날개인데 창세 모형 망토는 느낌만 내준 망토입니다. 뒷부분 디테일 같은 경우는 마펙스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슈트의 안쪽에 이런 패브릭이 재현 그런 것들이 창세 모형에는 민자로 되어 있어요. 팔에도 슈트의 느낌, 재질 같은 것들을 마펙스 피규어가 잘 재현은 해놨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눈의 깊이는 마펙스가 좀 깊은 것 같고 목 가드의 디테일은 마펙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고요. 마스크의 느낌은 살색으로 도색을 해놔서인지 약간 완고틱한 느낌이 드는데 창세 모형의 마스크 파츠는 실제와 같은 느낌, 살색과 같은 느낌이 더 두드러져서 입쪽 마스크는 창세 모형 쪽이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뒷부분에서 눌러주면 입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들 수 있는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손파츠는 4개가 있는데 편손 2개와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손 2개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들고 서 있는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작은 두 개의 파츠는 망토를 떼어내고 남은 자리에 붙여주는 파츠예요. 요 파츠죠. 그래플링건을 봐도 부품 분할을 해서 세밀하게 재현을 해줬어요. 색 분할로 이 파츠 껴주고 손잡이 부분도 분할 파츠를 썼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퀄리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파츠를 개별로 써줬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내어줄 수 있고요. 밑부분에 마지막에 그래플링 장전부도 분할 파츠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홍콩 신에서 쓰였던 스티키 범버 건이라고 그러죠. 접착형 폭탄이 창문에 붙어서 창문을 폭파시켰던 그 총이고요. EMP건 영화상에서 전자기기 작동을 멈추게 하는 기능으로 그 다크나이트 오토바이 추격신에서 쓰였는데 요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 불빛이 좀 나오게 돼 있는데 크롬 포인트로 처리를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빛나게 되죠. 이제 마무리로 딱 껴주면 빛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런너에서 떼어난 이 배트랑은 런너 찌꺼기 부분을 비슷한 색으로 덮어주면은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장류도 디테일이 좋게 잘 나왔습니다. 마펙스 배트맨, 가운데는 창세 모형의 다크나이트, 마지막으로 맥팔레인의 배트맨 다크나이트입니다. 7인치라 좀 크고요. 나머지 것들은 16에서 17cm, 6인치 정도의 피규어입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있던 명판. 명판이 고급스럽게 인쇄가 잘 되어 있어요. 이건 플라스틱이고요. 여기다 이렇게 세워주면 그럴듯하고요. 보링 토이즈의 배트 아머리. 다크나이트 7인치 배트맨 맥팔레인 거는 안 어울리고요. 아무래도 6인치와 더 잘 어울립니다. 불을 켜주면 나와있는 배트맨과 잘 어우러지고요. 예, 배트랑 액션입니다. 위태하지만 한 발로 자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플링건 액션이고요. 망토에 와이어가 있어서 망토 액션 또한 가능합니다. EMP건의 견착 자세도 잘 나옵니다. 배트 시그널 조립인데요. 요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들어옵니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 사출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사출색은 이런 장난감스러운 안쪽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겉에 금속 펄이 섞인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출색에도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본래색, 도색이 된 부분의 색이고요. 투명 파츠는 기스 가지 말라고 또 세심하게 래핑 포장을 했습니다. LED 파츠는 기본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불빛이 나오고요. 전지를 넣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일자 드라이버로 틈 사이로 이렇게 넣고 지렛대 원리로 꺼내주면 빠집니다. 양쪽을 다 빼주고요. 살살 해주셔야 기스가 안 납니다. 안에 십자 드라이버가 있으니까 십자 드라이버를 풀어주면 돼요. 나사를 다 풀어주고 잡아당기면은 이 안에 AAA 사이즈 리모컨용 배터리 3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배터리는 별매니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닫아주고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면 강한 불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트 시그널을 표현하기에 강한 LED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먼저 조립을 해보게 되면은 기스나지 않게 투명 아크릴판을 꺼내주고요. 배트맨의 로고를 달아줍니다. 원형 가이드 안에 끼워주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파츠에는 약간의 도색을 가미해줘서 먹선 같은 거 만들면서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인트 도색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크롬 포인트를 줍니다. 버튼들을 도색해줍니다. 이 옆부분에 끼워주고요. 반대편도 끼워줍니다. 이제 닫아줍니다. 투명한 원형 플라스틱을 끼워주는데 돌기가 있어요. 이 돌기를 여기 홈이 보이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게끔 여기까지 딱 넣어줍니다. 양옆에 접합선을 가려주면서도 결합을 자연스럽게 시켜줄 수 있는 이 부품을 옆에다 끼워줍니다. 이 앞쪽에 배트 시그널의 이 로고판을 닫아줍니다. 앞쪽 판을 껴주고 윗부분에 이런 액세서리 파츠를 하나씩 껴줍니다. 하나 둘 세 군데 이 파츠를 껴주고 이 뒷부분 파츠를 꼽고서 돌려주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지대 파츠를 여기 양옆에 껴주고요. 이 베이스에 이 판을 껴줍니다. 이 판을 껴주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락이 걸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지지대를 이 파츠에 껴줍니다. 양쪽을 껴준 상태에서 그냥 밑으로 힘줘서 누르면 딱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죠. 위아래로
클릭 관전식이라 락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스텝당 딱딱 락이 걸리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맨 아래로는 여기까지. 그래서 켜게 되면 꽤 불빛이 강한 편이고요. 박쥐 로고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기까지가 껴진 게 아니고 밑까지 쏙 들어가게 돼 있으니 힘을 꽉 줘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리백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베이스 박스가 있습니다. 열게 되면은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구성이니까요. 한 개만 만들어 볼게요. 조립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습니다. 디럭스를 사면 스탠드가 두 박스가 들어있는데 한 박스 한 박스의 구성품입니다. 명판이 두 개 들어있고요. 난간도 두 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세 파츠를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구멍만 파츠로 세 군데를 껴주고 요 난간 파츠를 끼우게 되면은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고요. 밑에 부분은 파츠가 떼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뒤로 돌리게 되면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요. 이 파츠로 바꾸게 되면 맨홀 뚜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거대하게 또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맨홀 뚜껑이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데 맨홀 뚜껑을 안쪽으로 해주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앞쪽을 빼서 명판이 들어가게끔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멋진 베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베이스 명판을 여기다가도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도 연출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는 파츠들은 이 안에 모두 수납이 됩니다. 그래서 닫아주면 딱 그만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시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켜주면은 배트 시그널이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연출. 또 다른 연출 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디오라마 베이스를 이용하면 블랙위도우와 바이 크게 잘 어울리고요. 맥팔레인 배트맨의 헤드도 잘 나왔지만 이 헤드를 떼어서 창세 모형의 브루스 웨인 헤드를 끼우려고 그러면 띄어지지가 않습니다. 목핀이 너무 길어요. 반대로 또 맥팔레인의 헤드를 이 창세 모형 바디에 끼우면 전혀 안 맞습니다. 이런 연출도 분위기 있게 잘 연출이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창세모형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배트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성도 알차고 같이 들어있는 언마스크 헤드도 꽤 퀄리티가 높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